제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생년을 빼고 월일. 예를 들어서 월일에다가 이제 4월달이니까 이걸 4월달 금전수니까 마지막 숫자 4를 더하면 되거든요. 좋은 금전수의 흐름 얻으셔가지고 4월달에는 돈 많이 버셔서 부자 되시기를 하늘드려도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요. 네. 태어난 달로 혹시 나의 금전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수리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그 자기만의 숫자, 수리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생년을 빼고 월일. 예를 들어서 월일에다가 이제 이걸 4월달이니까 이걸 4월달 금전수니까 마지막 숫자 4를 더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양력 기준 생일입니다. 4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자막에 나갈 거예요. 4 더하기 2 더하기 7을 더하고요.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7을 하면은 13이 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이번에 4월달 금전수니까 4까지 더하면 17이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자리라고 했으니까 7이 나의 4월달 금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칸에 가셔가지고 풀이를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편집자분은 며칠이시죠? 전 양력으로 12월 26일이에요. 12월 26일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6 1, 2, 6을 각자 더하면 몇인가요? 11일이요. 11일이요. 11이 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양력 4월달 금전이니까 4까지 더하면 15가 되니까 이 뒤에 5가 우리 편집자분의 좋은 금전수다. 그럼 저는 7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공수대로 이루어질지 4월달에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먼저 말씀드릴 숫자는요.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분들에 대한 공수입니다. 한번 공수 받아주세요. 자, 이제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우리 이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형국을 하거든요. 소소한 이제 내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태산을 이루게 되는 형국이니 가벼운 돈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금전의 흐름이 실적으로 뭐 잔돈을 안 챙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 차 타시는 분들 보면 여기 막 한긋 쌓여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뭐 10원짜리 10원짜리대로 500원짜리 500원짜리대로 이렇게 저금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당장에 금전이 있어가지고 뭐 큰 돈이 되진 않겠지만 금전의 기운이 좋아지는 흐름을 탈 수 있는 방법이라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앞으로의 금전수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런 동전을 버리면 내 금전수도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잔돈이 계속 나가는 운세고요. 이걸 잘 챙긴다면 티끌모아 태산이 나갈 수 있는 형국이니까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숫자는요.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는 분들의 4월달 공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는 우리 숫자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게 돈은 돌고 도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도냐면은 돈이 생기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던 그런 이제 공덕들이 다시 나의 금전수로 오게 되고 그 금전수를 다시 사람한테 베풀면은 그 공덕이 다시 금전수로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인색하지 하지 말고 잘 베푸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큰 도움이 돼서 더 큰 금전수를 가진다. 이게 계속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좀 인색하게 군다. 주변 사람 잘 안 챙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눈덩이처럼 잘 불려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숫자는요. 우리 끝자리가 3이나 8로 끝나는 분들에 대한 4월달 금전운 공수입니다. 일단은 4월달에는 좀 금전수에 대한 호재가 있어요. 내가 이제 생각지도 않게 뭐 월급이 조금 오른다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은 뭐 인센티브가 좀 더 증가한다는 등 좋은 금전수가 있는데 요 금전을
꾸준히 좋게 유지를 하려면은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데 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하나 더 놓는다는 등 이렇게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금전수에 좀 여유가 생기시면 이런 식으로 금전의 흐름을 이어나가시면은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늘어나가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나 자신에 대한 투자,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4월달에 좋은 호재가 많이 있으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숫자는요. 끝자리가 4 아니면 9로 끝나는 우리 숫자를 가지신 분들의 4월달 금전운입니다. 자, 일단 4랑 9로 끝나는 분들의 4월달 금전운은요. 일단은 테마 키워드가 뭐냐면 꼼짝마라입니다. 꼼짝마라. 4월달에는 내 돈을 돌이 된 것처럼 가만히 놔둬야지만이 악재든 호재든 생길 수 있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가만히 놔둬라는 것의 악재는 뭐냐면 움직였을 시에 내 금전에 있어가지고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었을 때의 호재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런 것들 있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형국이 생긴다 라고 하시니까 4월달에는요 금전 이동수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돌처럼 가지고만 있으시면은 악재는 피해가고 호재는 누릴 수 있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괜히 섣부르게 움직이셨다가 악재 보시고 저한테 악플 다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끝자리가 5 아니면 10으로 끝나는 분들에 대한 4월달 금전을 봉수입니다. 일단 호재가 많아요. 4월달에 새롭게 뭔가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 일이 많이 생겨서 그와 관련된 이제 금전적인 수단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많이 바쁜 만큼 그 바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치러진다라는 그런 호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호재는 명예운이 올라갑니다. 뭐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새로운 데 뭐 취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금전 수익과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국이에요. 새롭게 생겨나는 돈들이 많이 우수수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내가 부지런함을 잘 갖춰야겠죠. 움직이는 만큼 돈이 많이 쌓인다 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셔가지고 양력 4월달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시 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태어난 달로 알아보는 4월 금전운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네. 금전운을 올릴 수 있는 셀프 비방법까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지갑에 지폐를 넣을 때 인물이 적혀있잖아요.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그거를 좀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뭐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대로, 만원은 만원짜리대로, 천원은 천원짜리대로, 5천원은 5천원짜리.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딱 돈이 생기면 딱 그 앞뒤부터 맞춘 다음에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놔요. 그래야지만 이 돈이 운기가 들어올 때 막힘이 없고 탁함이 없어요. 또 요즘에 이제 동전을 좀 잘 안 쓰잖아요. 큰일은 이제 지갑에 동전을 들고 다니다가 이거 바닥에 막 떨어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금전의 흐름이 손실수가 계속 생겨요. 내가 100원짜리를 잃어버리도 500원짜리를 잃어버리도 일단 잃어버린다는 거죠. 계속 이게 손실수가 되는 기운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지갑까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은 웬만하면 집에 뭐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 놓든 아니면 우리 동전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잘 모아놔라. 손실수가 안 생기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요즘에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죠. 근데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카드 많죠, 굉장히. 그거 계속 들고 다니시면 금전이 막혀요. 금전 수가 막혀요. 내가 안 쓰는 그런 금전의 흐름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돈을 뭐 내야 될 때 갑자기 막혀가지고 못 내게 된다든지 이게 악재로 이어지니까 안 쓰는 카드는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뭐 그런 거 비방하셔가지고 좋은 금전수의 흐름 얻으셔가지고 4월달에는 돈 많이 버셔서 부자 되시기를 하늘 드리는데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